가족의 집! 바바 가족의 집! 막 무작치기! 그 엄마가 무섭다, 그지? 자, 볼까? 집도 망가질걸? 진짜? 자, 아기 바바들이 신나게 놀고 있어요. 보세요, 바바 가족은 모두가 원하는 대로 몸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답니다. 몸의 모양을 바꾼 아기 바바가 몇 명인지 찾아볼까요? 몸을 바꾼 아기 바바는 몇 명일까요? 하나? 몸을 바꾸진 않았잖아, 좀. 그대로 있지? 바바벨, 바바, 어? 하나? 바바리브? 해도. 아니, 아니, 몸으로, 몸을, 모양을 바꾼. 아빠는 어. 아빠가 아기 바바는 몇 명이야? 몸을 바꾼 거. 그건 몸을 바꾸진 않았잖아, 그지? 그것도 안 바꿨지. 이건? 이건? 그것도 안 바꾸. 이건? 이건? 그것도 안 바꿨잖아. 이건? 그렇지. 달팽이로 변신했지. 이것도. 이거 바바 브라이트는 뭘로 변신했어? 기네. 그네, 그래. 이거는 변신 공이요. 공으로 변신했지. 세 명이네. 몸을 변신하면. 바바는 그지? 아니야. 세 명이야. 세 명. 아니야. 하나, 두 개야. 하나, 둘, 셋. 자, 그런데 바바 파파에게 무슨 걱정이 있나 봐요. 무슨 일일까요? 아무래도 이 집은 모두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러네요. 모두가 들어가기에는 집이 너무 작아요. 비가 오고 우르릉 쾅 청둥 소리와 함께 집이 망가졌어요. 바바 파파 걱정하지 마. 내게 방법이 있어. 저기에 가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빈집이 있어. 프랑수아가 말했어요. 프랑수아는 바바 가족들을 빈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궁전처럼 생긴 예쁜 집이에요. 하지만 너무 낡고 오래된 집이었어요. 집을 수리하고 청소를 하면 아주 멋질 거야. 바바 가족은 모두 함께 집 수리와 청소를 했어요. 어느새 바바보는 벽에 꽃을 그리고 있네요. 바바 가족은 온갖 물건들이 가득한 벼룩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기로 했어요.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네요. 이곳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바에 간다 끼고 있고 바바주는 있고 무전 갖고 기인고 있고 바바보는 멍멍이를 테프하고 있어. 그래? 이거 테프했다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바바보는 물감과 붓, 그 다음에 별 구경을 좋아하는 바바브라이트는 망원경을, 멋쟁이 바바벨은 노란색 장갑, 책벌레 바바리브는 동화책을, 동물을 사랑하는 바바주는 앵무새와 강아지, 씩씩한 바바브라브는 골프채와 운동기구를, 음악을 좋아하는 바바라라는 트럼펫으로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샀어요. 하지만 뜻밖의 일이 바바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거대한 기계들이 동네를 망가뜨리고 바바 가족이 열심히 수리한 집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람들은 집을 잃은 바바 가족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살라고 해요. 하지만 바바 가족에게 새 아파트는 답답한 곳이 없죠. 결국 바바 가족은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어요. 바바 가족은 공장을 지나고 개울을 지나 아주 오랫동안 걸었어요. 밤이 되자 작고 아름다운 언덕에서 잠을 잤어요. 바바 파파와 바바 마마는 아이들이 편히 잘 수 있도록 이불이 되어주었어요. 이 언덕이 마음에 들어? 이곳에 집을 짓자. 바바주와 바바보가 시멘트와 물을 섞으면 다른 아이들은 동그란 모양의 바바파파 몸에 시멘트를 부었어요. 이제 시멘트가 마르면 바바 가족의 집이 완성될 거예요.
시멘트가 마르자 동그란 병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각자의 방을 만들어 커다란 집으로 만들었어요. 드디어 아기 바바들을 위한 일곱 개의 방이 만들어지고 바바파파와 바바마마의 방도 완성이에요. 아기 바바들은 신이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행복해했어요. 소식을 들은 프랑스와 클로딘이 놀러왔어요. 와, 정말 멋진 집이야. 바바파파와 바바마마도 편안하게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기 바바들은 프랑스와와 클로딘과 함께 물놀이도 했어요. 바바 가족은 예쁜 정원도 만들었어요. 정원에는 바바 가족이 좋아하는 과일도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집을 부수는 기계들이 보이니 바바 가족은 서둘러 플라스틱을 녹여 작은 공들을 만들었어요. 공들은 풍선껌처럼 끈적끈적했어요. 기계들이 정원 앞까지 다가오자 바바 가족은 끈적끈적한 공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와 클로딘도 함께 바바 가족의 집을 지켰어요. 기계들은 결국 도망갔고 바바 가족은 신나는 파티를 열었어요. 바바 마마는 케이크를 만들고 아이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바바 파파와 함께 다 같이 춤을 추었어요. 별이 반짝반짝.